정멸복음 금강산 건봉사가 경자년 윤달을 맞아 살아생전 무병장수와 사후에 복락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소멸 발언문을 독송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처님 치하사리를 모신 정멸복음 금강산 건봉사에 아침부터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건봉사가 불기 2564년 경자년 윤달을 맞아 살아생전 무병장수와 사후에 복락까지 기원하는 생전예수제를 지난 19일 봉행했습니다. 예수제는 예수시황 생칠제라고 하며 명부의 10대왕과 권속들에게 살아있을 때 미리 제를 올리고 자신의 명복을 스스로 닦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수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행위들, 또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생전 예수제의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찰과 참회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봉사는 생전 예수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소멸 발언문을 독송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또 어렵고 어려운 그 코로나19 거기에 다한 마음이 돼서 그러한 극복이 빨리 될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서 함께 발언하고 또 축원하고. 예수제 동참 불자들은 살아생전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업들을 참회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누리가 평안해지길 발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두 잘 되고 이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또 우린 또 기독 불교니까 모든 불자들도 온 나라가 다 편안하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건봉사 윤달 생전 예수제는 19일 입제를 시작으로 49일간 기도 정진하며 6월 6일 치하사리 칭견법회와 함께 회향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